와. 어디 가? 이거 먹고 가. 아잉. 잘 살았네. 아이고, 애기냥인갑다. 애 꼬지래. 그래, 꼬질하냐? 에이, 마음 아프게. 말랐어. 그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랐지? 왜 이렇게 잘 먹어? 귀엽게? 그치? 건강 생각해서 한 개만 주고 가자. 내일 또 주자. 날 보여줘야 지금 동영상 찍으면 어떡해. 아니, 이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그거노? 어. 잘했노. 요놈 봐라. 안 샀으면 어쩔 뻔했노. 와, 역시 침대 밑에 들어가니까는 애가 날아다니네. 멋진데, 오! 하늘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좋다. 진짜 집 앞에 이렇게 공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늘 진짜 덥다. 아, 진짜. 날씨 좋은 게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동네에서 이러면 잘 먹을 텐데. 그니까. 맛있잖아. 자기랑 예술의 전당 처음 아니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저 밑에 있을 거야. 처음 아니냐고. 국내에서 좀 유명한 빵집. 국내에서 이제 인정받은 빵집. 제가 명장의 빵집. 꽥꽥꽥꽥. 내려간다. 잠수. 저 가족 지켜보고 있어. 쟤는 잡식이라 그치? 오늘 병원에 가서 아기집을 확인하고 보건소로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임산부들에게 주는 다양한 것들을 좀 받아왔어요. 요렇게 안내 책자랑 또 아기 수첩 너무 귀엽다.
그리고 요거 임산부들 자동차 요거 표지 발급 뭐 하는 거 안내해 주셨고, 또 분당구 보건소에서 이런 임산부 영화 프로그램 있다고 줌 수업으로 하니까 한번 살펴봐라고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기 용품도 이렇게 아기 손싸개랑 손수건이랑 이거는 뭐지? 아직 초보맘이라 뭔지 모르겠지만 거즈인가? 가재 수건?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요거 귀여운 병아리 수건이네요. 이거랑 그리고 저는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산부 요거 배지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요거 받았고요. 그리고 엽산이랑 철분제랑 챙겨주셨어요. 요거 철분제 맞나? 철분제 맞나? 여튼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16주부터 먹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먹고 좀 모자르면은 또 방문하면은 두 박스 더 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서 아기 집도 확인하고 또 임신 확인서도 발급을 받고, 임신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이렇게 보건소에서 신분증이랑 같이 확인을 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이런 키트를 챙겨주세요. 요거는 꼭 필수로 보건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임신 확인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렇게 아기 집을 보고 오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와 진짜 내가 임신을 했다니 좀 실감이 안 나고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기 집이고 이렇게 자궁 안에 있는 아기 집이에요. 엄청 작대요. 지금은 5주 1일 차여가지고 1.37cm?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직 난황은 확인이 안 되고 다음 주에 가면은 심장 소리도 듣고 난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이 확인되면 이렇게 국민 행복카드라고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안내를 해줘가지고 내일 한번 전화를 하던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또 어떤 걸 택배로 받았냐면, 일단은 임신 확인을 하고 나서 튼살 크림을 좀 찾아봤어요. 일리온 튼살 크림 많이 쓰더라고요. 요게 가격도 괜찮고 많이들 사용하셔서 요거 대용량으로 된 거 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300ml 요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디워시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임산부들은 향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또 일리온에서 세라마이드 아토 6.0 탑 투토 워시 요거를 샀는데, 일단은 무향이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크죠? 요게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이렇게 구매를 했고, 튼살 크림 이거는 그냥 사은품으로 이렇게 온 거고, 체험 키트 사은품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배에 땀띠 난 것처럼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나가지고 이 아토 집중 크림 바르면은 확실히 보습을 해야 좀 가려움이 덜해서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분비물이 좀 나온다고 해서 유기농 순면 커버 팬티 라이너 4개를 샀는데, 하나는 뜯어서 썼고 이렇게 쿠팡에서 만원 초반대로 팬티 라이너도 구매를 했어요.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찾아봤던 게 이 태교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애기 컸을 때 엄마가 너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었다라는 걸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뭐라 해야 되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아기가 컸을 때 선물해주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태교 다이어리, 초음파 앨범 그리고 산모수첩이 세트로 된이 리운이라는 브랜드에서 짜자잔 이렇게 다이어리를 샀어요. 와 진짜 예쁘다. 얘 컬러는 블루랑 옐로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푸른 뱀 뒤에 아기를 출산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푸른색의 세트를 샀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펜도 팔아가지고 또 다꾸할 때 이런 것도 은근 중요하잖아요. 볼펜이나 스티커로 꾸미고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만 원대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며칠 전에 이디야에서 초당옥수수 빙수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뭐 마시는 거예요? 저 남편한테 나중에 집에 올때 이것 좀 사다 줄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사다 주고 약속이 있어서 또 나갔어요. 빨리 먹으라고 사다 주고 간 거라고. 아, 또 감동적이게 이렇게 챙겨주니까 또 역시 남편밖에 없네요. 이렇게 위에 초당 옥수수도 올라가 있고, 밑에는 옥수수 알갱이도 있고, 퓨레처럼 만들어진 빙수인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이런 조카를 봤더니 황제 삼계탕 몸보신을 해보자고 설사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맞지? 많이 먹을 거. 맛있겠다. 뽀얗다 국물이. 잘 먹겠습니다. 삼계탕 우리 그때 성도에서 먹고 처음이네 또. 오, 맛있겠다. 진짜 면수네. 뭐 간대 있는 그런 건줄 알았어. 면수 엄청 고소한데? 느글느글하고 부드러워지네. 먹으면 또 먹는데 아까 진짜 속이 막 부글했어. 역시 밀가루.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맛있네. 오랜만에 좋아하는 카페 드로잉에 왔어. 여기 도넛츠가 진짜 맛있어서. 먹고 가야겠어.
여기 도넛츠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꽂혀서 엄청 자주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이거 피넛이랑 요 라즈베리 이거 진짜 강추. 사실 근데 다 맛있어요. 근데 아멜이랑 이렇게 먹어야 딱 맛있는데 저는 임산부니까 우유랑 먹어야겠어요. 뭐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치? 뜨거? 뭐? 밥. 햇밥? 완전 맛있어. 푸롱이 첫 파스타라고 엄청 예쁘게 만들었네. 우와 맛있겠다. 이들은 먹는 플랑크톤입니다. 열대 바다에서 내려온 리우인 해류가. 청계산 쭈꾸미 중국에서 볶은 쭈꾸미랑 목사발이랑 우리밥이랑 이거 도토리 전 이렇게 정식 먹으러 왔어요. 바로